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많은 팬들 가슴에 가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공연도 역시 지난번에 그 판타시아는 이제 완전히 접어두고 완전히 새로운 공연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볼거리, 들을거리들이 참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또 관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콘서트에 많이 와주시고요. 그리고 18집 앨범으로 또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혹시 노성일 여주님께서도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? 있으시면 저 한마디씩 간단하게 하시죠. 네, 공연 저도 잘 만들겠고 이번에 제가 명절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때 다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이 또 항상 인승 선생님과 마지막 하는 공연이라 생각하고 저의 모든 것을 담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번 공연 이후에 또 문자 메시지 갈지 안 갈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현철 대표님. 네, 이번 그 335 콘서트도 많이 또 저도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이번 앨범도 정말 잘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.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